나 이미 있어. 아, 너무 멀리 가는데? 냄새. 저도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비논도라는 곳인데, 어우, 와, 주차부터도 장난 아니네, 진짜.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이고, 디비소리아라는 좀 유명한 시장이죠. 굉장히 좀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을 제일 많이 필리핀에서 사고 파는 곳이기도 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저 갑자기 일이 잡히는 바람에 이거저거 좀 처리해야 할 게 많이 왔습니다. Before 2600 and then last month 3-1. 아, 이것도 뭐 가게마다 그게 다른가 봐요, 당연히. 여기 있는 미라지 주얼. 아니? 원래는 1년 정도 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물론 불러주는 데 있으면 가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한 가지 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지만 여기 와서는 그런 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남들처럼 저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예, 특별할 게 전혀 없이 여기까지. 결국은 샀네. 제가 원래 몸에 뭐 이렇게 막 걸치고 그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히 더더군다나 손에 뭐가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이렇게 계속 만지작만지작 하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만지작거려가지고 정말 반지는 싫은데 하게 됐네. 어, 뭐가 나온다. 땡큐. 벌써 다 나왔네. 베리비. 어, 짜. 너무 짠데? 짜네요. 너무 맛있네. 필리핀에서 파는 그 찐빵 같은 건데, 이거는 그냥 정말 찐빵 맛인 거 같아. 약간 피자 찐빵인가? 나. Not? Just Mamaya, we go KFC. Do you know? I go how long? How many days before we can KFC? 원래 이런 맛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 입맛에 맞진 않네요. 굉장히 짜요. 아무튼 현재 요즘에는 제가 한국을 가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한국을 못 갔던 이유,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왕,
BGC고요. 제 한국 주거래은행인 IBK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해결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임장을 쓰고 나오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저처럼 보안카드 잃어버리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 살 거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하는 비자 말고 일하면 또 뭐 다운그레이드 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일하는 비자 말고 이분한테 얹혀 사는 비자를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또 대상 가는 날입니다. 도대체 몇날 며칠을 데자뷰 아닌가 몰라 이거. Do you know déjà-vu? Why? I feel now déjà-vu. 거의 한 3일? 이틀 3일 만에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그만 오고 싶네요. 점심시간이네요. 1시 반까지 12시인데 귀신같이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왔네. 12시 아? 뭐 다른 일 좀 볼 것도 없고 아무튼간에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굉장히 정보가 많은 채널. 사실 이렇게 싼 거를 뭐 누가 하느냐 뭐 그러실 수도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부끄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증표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제가 돈이 남아 돌아서 도저히 이거 뭐 써도 써도 없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뭐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니까 카시도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고 차라리 자기 쇼핑하겠다고 해서 그게 더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 필리핀 패스트푸드 중에서 KFC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는 일단 KFC가 없고 여기 이제 고속도로에서 가는 길에 들릴 수 있는 곳이 유일한데 매번 저녁 때쯤 지나가면은 여기 남는 게 없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오늘은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지가 원래 이렇게 쌌던가? 물론 내가 싼 걸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내 돈 주고 반지를 사본 적이 없었나? 근데 있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만나던 친구하고 100일 기념인가 뭐 해서 아무튼 그 커플링을 맞춘다고 짜장면집 배달하고 야식집 배달하고 이러면서 돈을 모아서 샀으니까 비쌌죠. 느낌은 비쌀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오늘은 그런 커플링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한 200만원은 하거치 하면서 돈을 뽑아서 나갔거든요. 그 절반도 못 쓰고 왔네. 어차피 쓰려고 했던 돈이니까 이 돈으로 그냥 드론이나 각자 통장에 반반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기로 했습니다. Will you marry me? 오늘은 서류를 시청에 접수하는 날이라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는 집주인이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한번 와서 주더라고요. 고쳐달라는 천장을 안 고쳐주고 질문 자체가 그뭐 당신의 배우 뭐 싸웠을 때 당신의 배우자에게 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이유를 찾아낼 것인가 약간 그런 질문들이네요. 세미나를 또 화상으로 하고 며칠 지나서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저런 거를 물어보고 막 하나 해본 적이 없으니 이거
원래는 이 땅아이 따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뷰도 좋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처음 만난 곳이 여기기도 하고요. 이 카페 네스트라는 데서 저도 편집한다고 한 5시간, 6시간 동안 커피 두 잔씩 마셔가면서 앉아있었고 저보다 더한 사람이 카시였어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 극동 위에 있는 필리핀이 인터넷이 그 와이파이가 있는 카페가 많이 없어요. 자꾸 옆에 계셔가지고 아 참 지금 편안하게 전화를 여기 직원분들이 약간 감시하듯이 계속 돌아다니고 한쪽에는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와서 비슷하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여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예. 제가 계속 지금은 위치가 좀 바뀌긴 했는데 여기밖에 충전 포트가 없었어서 충전 좀 한다고 말 걸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여기까지 올 줄 몰랐네. 그게 이거죠? 모드리오가 이거 지금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우리 예민하신 분들이면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찍어준다라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카메라 저희 조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매형이랑 결혼했는지. 그때 했던 말이 참 멋이 없었는데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다 똑같더라. 그냥 해야 될 시점에 옆에 있던 사람이 매형이었다. 이게 그때는 참 멋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때 그 시점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게 자체가 이게 운명이잖아요. 다른 게 운명이 아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일도 관두고 한국 가서 또 치열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하필이면 여기에 이분이 있었어요. 친구 이상으로 발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은 이러고 있네요. Did you expect we would marry? I don't know. Maybe not. Amazing. Amazing. 역시 한 척도 모르는 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일찍 나와가지고 일찍 들어가네. 오늘은 사실 그 앞집에 저희 집 앞집 아저씨가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좀 일찍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저씨도 백수, 저도 백수. 하지만 저는 백수를 탈출했죠. 아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했나 보네. 만두를 샀다는 거. 열라이 만두지만. 어제 다 먹은 건 아니고 그 전에부터 먹던 건데 아저씨가 병 팔 거라 그래가지고 아 더 있네. 지금 매번 그 일할 때마다 영상 업로드를 멈춰가지고 좀 채널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쉬어가는 게 저한테는 좋습니다. 예. 언제 다시 영상을 또 업로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한은 하겠죠.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제 어떤 영상을 찍을 때도 편집을 할 때도 업로드해서 뭐 이렇게 피드백 받고 하는 것도 그냥 모든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는 돈을 안 줘도 할 건데 여기에 돈까지 준다고 하니까 행복감을 완벽하게 채워준다. 예. 여러분도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이 방구석에서 이런 백수짓을 하고 있을 사람을 못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또 백수가 되기를 너무 바라지는 말아주세요. 예. 기약 없는 다음 영상
오늘 뵙도록 하겠습니다.